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를 읽는 The Great Gatsby. 오늘은 파트 1, 20번째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미스 베이커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오네요. 시작해 볼게요. She was a slender, small-breasted girl. 그 여자는 slender, 날씬하고 breast가 가슴인데 여기서는 과거 분사로 쓰였어요. 작은 가슴을 갖고 있는 이런 여자였는데 with an erect carriage. erect, 똑바로 수직으로 몸을 세웠어요. carriage는 몸매, 꼿꼿한 그 몸매를 가지고 있는 여잔데 which she accentuated. 그런데 이 몸매를 강조를 했네요, 이 여자가. 그 방법은 by throwing her body backward at the shoulders. 어깨 부분을 완전히 뒤로 젖힘으로써 like a young cadet. cadet가 사관생도예요. 젊은 사관생도처럼 그 어깨 쪽을 완전히 뒤로 제침으로 해서 자기의 몸매를 강조했어요. Her gray sun-strained eyes. 그녀의 회색빛, 그러나 햇빛 때문에 조금 불편해하는 이 눈빛이 looked back at me. 나를 한번 쳐다봤는데 with polite reciprocal curiosity. reciprocal 하면 호혜적인,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도 이렇게 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나도 호기심이 있었는데 마치 상대방도 예의 바른 그런 호기심에 응수하듯이 눈길을 나한테 돌려줬어요. Out of a wan, charming, discontented face. 그런데 얼굴은 조금 창백하고 그러나 매력적인,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얼굴에서부터 호기심을 응수해주는 그런 눈길을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It occurred to me now that 그때 이런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I had seen her or a picture of her somewhere before. 전에 내가 이 여자를 본 적이 있던가? 아니, 이 여자의 사진이라도 혹시 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죠. 다음. You lived in West Egg, she remarked contemptuously. 혹시 당신 웨스트에그에 살지요? 라고 그녀가 contemptuously, 경멸조로 말을 했다. I know somebody there. 나 거기 사는 사람 한 사람 아는데. I don't know a single. 나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You must know Gatsby. 당신 Gatsby 알잖아요. Gatsby? demanded Daisy. Daisy가 물었어요. Gatsby라고? What Gatsby? 무슨 Gatsby? Before I could reply that he was my neighbor, 그 사람이 나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대답하기도 전에 dinner was announced, 저녁 식사가 준비됐다는 그 소리가 들렸다. Watching his tense arm imperatively under mine. Watch 하면은 쐐기예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죠. 자기의 강한 팔을 아주 강제적으로, 명령조로, imperatively, 명령조로 내 팔 밑에 쐐기 박듯이 끼면서 Tom Buchanan compelled me from the room. 이 Tom이 나를 강제로 이 방 안에서 지금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거네요. As though he were moving a checker to another square. Checker 하면은 장기나 체스 둘 때 쓰는 말 있죠. 그리고 square는 정사각형이니까 그 위치가 되겠네요. 마치 장기판에서, 체스판에서 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나를 끌고. 다음. Suddenly, languidly, their hands set lightly on their hips. 갑자기, 그리고 슬그머니, 별 힘들이지 않고 힘 없이 이 자기의 양손을 가볍게 자기의 엉덩이에 놓은 채 the two young women, 그 두 젊은 여자, 여기서는 데이지하고 미스 베이커지요, preceded us out onto a rosy-colored porch. precede 하면 앞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앞섰다. 우리가 누구지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 니크하고 그리고 톰이에요. 우리를 앞서서 갔다. 이 여자 둘이 방 나가서 어디로 갔지요? 장미빛 색깔이 있는 그 베란다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open toward the sunset. 지금 지고 있는 석양빛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그런 베란다 쪽으로 간 거지요. Where four candles flickered on the table in the diminished wind. 그런데 그곳에는 diminished 하면 점점 약해지는, 희미해지는 바람, 미풍 속에서 그 테이블, 식사니까요. 그 식탁 위에 네 개의 촛불이 flicker, 흔들거리고 있어요. 펄럭거리고 있었어요. Why candles? 웬 촛불이야? objected Daisy.
frowning. frown 하면은 얼굴을 찡그리는 거죠. 오브젝트는 여기서 동사로 반대하다. 데이지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반대를 했어요. She snapped them out with her fingers. snap 하면 낚아채다거든요. 여기서 them은 물론 촛불이고요. 자기의 손가락으로 이 촛불을 확 잡아 챙기면서 그냥 비벼 꺼버렸어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앞으로 돌려서 정리해 볼게요. 그녀는 날씬하고 가슴은 좀 작은 여자였는데 자기의 몸을 꼿꼿이 세운 이런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마치 젊은 사관생도처럼 양쪽 어깨 뒤쪽으로 완전히 젖혀서 자기의 몸매를 강조했다. 그녀의 회색빛깔의 그 햇빛 때문에 찡그리는 그 눈길은 나를 되돌아 봤는데 그 속에는 조금 창백하면서도 매력적인 그러나 불만이 가득 찬 얼굴로부터 서로 당신의 호기심을 나도 알아요 라는 응수와 듯한 이러한 표정을 지면서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다. 혹시 내가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을까? 아니, 전에 다른 데서 그 여자의 사진을 본 거는 아닐까? 당신 웨스트에그에 살지요? 그 여자가 경멸적으로 말했다. 아, 나 거기 사는 사람 한 사람 아는데. 나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 당신 개츠비를 알 텐데. 개츠비? 데이지가 물었다. 무슨 개츠비? 내가 그 사람이 나의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 있기도 전에 저녁이 준비되었다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자기의 강한 팔을 강제적으로 명령적으로 내 팔 밑에 꾸겨넣고 쐬기 박듯이 잡아채면서 톰은 나를 강제로 이 방에서 끌고 나갔다. 마치 그는 자기가 지금 체스판에서 또 다른 그 말을 다른 곳에 옮겨놓듯이. 갑자기 그러나 힘없이 그들의 두 손을 가볍게 엉덩이에 걸친 채 이 두 젊은 여성 둘이 우리를 앞서서 바깥으로 나갔고 장밋빛 색깔이 있는 베란다 쪽으로 갔다. 그 베란다는 짐 지고 있는 석양을 향하여 열려져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엔 네 개의 촛불이 식탁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은 아주 가벼운 미풍이었는데 그 미풍 속에서 흔들렸다. 웬 촛불이야? 데이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반대했다. 그는 이 손가락으로 촛불을 비벼 껐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제 주인공 그리고 남자 둘, 여자 둘이 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묘사가 거의 다 끝나가면서 사건이 터질 것 같지 않아요? 식사를 하러 하는 이 모임 속에 이제 막 다음 터질 이야기가 나올 듯하네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